미나상, 고니치와.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그런 수능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 그리고 긴장감은 굉장히 크셨을 텐데요. 실은 저도 6월 모평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난이도가 굉장히 완화됐어요. 그리고 쉬었고, 기본기에 충실했었습니다.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라고 말해놓고 계속해서 9월 모평을 좀 긴장해 왔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는 진도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또 문제로 이렇게 구성해 나갈까를 계속 긴장하면서 기다려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반갑게도 난이도는 계속해서 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패턴도 아예 정해져서 통일되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어떠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꼬여진 킬링 문제를 접하면서 나 모르나 봐. 이것 때문에 더 해야 되나 봐. 라는 어떤 동요라던가 어떤 조급함이라던가 초조함을 절대로 느끼지 말고 반드시 기본에 충실한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놓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문형에서 제가 이런 자신 있게 이러한 당부를 드릴 수 있는지 페이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의 구성, 즉 시험지의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여전히 문자, 그리고 어휘에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 어휘, 다이어 한자, 그리고 1번에서 가타카나를 물어보고 있죠. 가타카나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늘 항상 네 개의 그림, 적어도 세개 이상의 그림과 어휘를 주고, 그리고 포커스는 늘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 하면 장음이었었어요. 장음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있다면 여기 있을까, 위치를 바꿔서 여기 있을까. 굉장히 미묘한, 헷갈리는 그런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는 장음보다는 스펠링 위주로 가고 있죠. 즉, 단순 암기. 우리 어휘를 외울 때 스펠링을 외우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그 기본의 스펠링, 즉 글자를 성실하게 외웠는지의 노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펠링만 헷갈리지 않고 단어를 외워간다면 충분히 1번부터 점수를 얻는 문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어휘도 제시 단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한 글자 를 집중해서 공부해 가는 것이 남은 2개월 동안의 학습 방향이라고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소하고 응, 시하고 츠 등등이 있는데요. 비슷한 글자 혹은 스스로 잘 생각이 안 나고 잘 헷갈리게 되는 글자들에 집중해서 그 스펠링을 다시 재정비해 가는 게 앞으로의 남은 시간에 그 해야 할 노력인 것 같아요. 자, 한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한자를 살짝 동사에 섞는다던가, 그렇죠. 혹은 이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을 제시하거나, 혹은 그 어휘들을 알아맞추는. 그래서 한자를 직접 쓸 수는 없어도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물어봤던 상대평가에 비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냥 한자 어휘를 제시하면서 이 한자 어휘가 옳게 틀리게가 아닌 이 한자 어휘가 어떤 단어게, 즉 뜻이 뭐게. 그러니까 그거를 히라가나로 쓸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박자 문제랑 결합해서 나게 돼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은 한자에 관련된 부담을 Q&A, 즉 질문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 한자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자를 외우다가 지쳐요. 즉, 한자를 외우는 노력이 아닌 한자 어휘를 반드시 눈에다 익혀놓으시고, 디자인하시고, 이 한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히라가나로 이렇게 쓴다. 몇 박자다.
에 유념하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특히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장음을 가지는 한자 어휘들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한자 어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자를 물어보면서 스펠링과 정확한 장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박자는 늘 항상 한국인들이 장음에서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공항 같은 구, 고, 주의하세요 할 때 주의 이런 식의 장음을 가진 명사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 같은 경우도 요번에는 그러죠. 두 문항이 나왔었는데요. 예전처럼 허를 찌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뭐 도의라던가 그렇죠. 뭐 혹은 토르라는 동사들이라던가 토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다의어 동사로서 주의해왔었잖아요. 이렇게 기본기를 물어보는 범위로 좁혀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예전에 우리 뭐 토부 동사라던가 훨훨 날다로만 알고 있었지만 누락되다, 두 페이지 빠지다 뭐 이런 형태 혹은 키르, 자르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어떠한 목적치를 달성하다라는 느낌으로도 쓰이는 그런 허를 찌르는 예상치 못했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기본 어휘는 요번에 2번 문항에서 나와 있었죠. 히라가나로 모두 제시하고 스펠링이 맞느냐를 묻습니다. 이건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성실성의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카타카나나 히라가나 어휘를 외울 때 정말 몇 번 쓰고 성실하게 외운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으로 이제 정착되었다. 앞으로의 그 절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아마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고 가는 문항이다 라는 개념으로 자세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와 문화 독해 파트 보통 6번부터 이제 26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관용 표현이에서 늘 항상 우리가 상황별도 마찬가지인가요? 특히 관용 표현에서 우리가 늘 항상 힘들었던 것이 한국어로 해석하면 참 맞아. 근데 한국 정서로 만든 일본어였던 거예요. 한본어. 영어로 따지면 콩글리시 같은 그런 문장이었죠. 그런데 이 한본어는 저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럴싸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과 문화독해 파트에서 난이도가 있었다. 이 해는 좀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 관용 표현에 한 번어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심할 정도로 그럴싸하게 만들었는지가 관건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는 이 한 번어를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제시를 한다거나 거의 약한 상태로 한 번어를 거의 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한 번어 때문에 아, 저 2점 잃었어요. 뭐 이렇게 실점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상황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인사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소통의 멘트들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상황별 멘트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외우는 것은 노력을 멈추시면 안 돼요. 게다가 오히려 인사와 상황별 의사소통에 남은 2개월을 조금 더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그 뉘앙스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묻지 않고 정말로 액면 그대로 손님을 맞이할 때 어서 오세요. 혹은 집안으로 들어갈 때 아 좀 실례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등등 정말로 툭 던지면 곧장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을 액면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 페이지 그냥 한 10분 정도 들여서 외운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10분 할애하지 않아서 틀려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문항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법 파트에서 자신이 없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어떠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인사표현과 상황별 의사소통 페이지를 한번 쫙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좀 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 가장 감사했었던 건 선택지가 한국어로 제시되는 문항들이 좀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어휘들이 조금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템도 음식 관련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전통 같은 것도 이제 좀 집요하게 무슨 맛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었죠. 정보 읽기도 이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동안 그래프라던가 혹은 그 포스터 어떠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함정이 숨어 있었던 단 뭐 동물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정보 읽기, 깨알 같은 글씨의 정보 읽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능에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나오더라도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액면 그대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제시될 거라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는 문법 문형 파트죠.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할까 말까 애초부터 여러분들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27번부터 30번까지의 문형인데요. 일단 삼품사의 문법 접속에서 이번 국평에서는 삼품사 중에 동사에서만 물어보고 있어요. 진짜 수능에서는 이형용사, 나형용사까지를 다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어미 활용 다섯 가지. 뭐죠? 동사의 공손형, 마스형. 동사의 부정형, 나이형. 동사의 연결형, 태형. 동사의 할 수 있다, 가능형. 가능형은 이렇게 일본어 문법형 타이틀이 없죠. 자, 맨 마지막 동사의 의지형, 요형입니다. 그런데 이 요형은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드시 요형 먼저 익숙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이형이 추가될 것인가, 태형이 추가될 것인가, 가능형이 추가될 것인가. 왜요? 마스형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동사, 놀다, 아소브라는 동사가 있다면 아소비마스, 아소바나이, 아소운데, 아소베르, 아소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를 다섯 개의 형태로 한번 외쳐보는 그런 연습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면 아주 좋은 대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사의 용법, 정말로 우리가 늘 항상 써왔던 가장 기본적인 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도 그동안 니라는 조사는 이런 용법도 있었어요? 헐, 이라는 그런 뒤통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아쉬웠던, 힘들었던 그런 조사의 영역을 좀 추려서 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해왔던 가장 기본기의 그런 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27번이었었고요. 자, 문형도 우리가 그동안 긴장해왔던 사역, 수동, 사역수동, 사역수동은 뭐지? 뭐 수동태, 자타동사의 상태표현 등등 우리 눈과 발음을 헷갈리게 했던 그런 문형도 제시되지 않았고 실은 상대평가에서는 수능이 아닌 JLPT, 자, 일본어 능력시험인데요. 거기에 N3, N2에 해당되는 구문 같은 것도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문형도 교과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충실히 나왔고 뉘앙스 역시도 실은 등장하긴 했습니다. 30번에서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었지. 이런 뉘앙스가 있구나. 라는 간단한 뉘앙스의 제시가 나왔을 뿐 그동안 뭐 소다, 요다, 라시의 추측의 뉘앙스 뭐 이런 그런 복잡한 뉘앙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확실히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오면서 교과 과정에서 충실히 알아야 하는 것들로만 알차게 구성된 즉 기본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시험지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해야겠다, 더 깊이 있게 나가야지라는 욕심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틀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해보는 총정리의 느낌으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등급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